호나야, 너도 유튜브 나가고 싶어? 호니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도마뱀 밥이다. 자, 짠! 이게 바로 제가 사육하고 있는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 사육장이에요. 지금 42칸 정도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오, 얘는 베이비가 아니고, 우선 페텔 게코예요. 페텔 게코라는 건데, 자,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외모는, 페텔 게코는 약간 이렇게 얼굴이 공룡상인데, 배는 하얗고 굉장히 이뻐요. 제가 페텔게코 이 친구를 분양을 안 하고 제가 이 친구만 따로 기르고 있는데 지금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네요. 암컷이고 알을 낳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알들이 아직 부화를 안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자, 이 친구는 디아블로 블랑코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하도 안 만져서 제 손을 약간 무서워하는 감이 있어요. 한번 만져볼게요. 오! 전에는 엄청 막 싫어해서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제 손길을 타주네요. 오! 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 태어났어요,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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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다. 애기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우연치 않게. 우와! 우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새끼가 태어났어요. 우와!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오, 등에 이렇게 점이 있고요. 와, 여기 알 껍질이 있어요. 알 껍질. 야,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직접 부화시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썬글로우, 이 친구는 랩터. 저 친구들도 랩터인데 썬글로우랑 스트라이프랑 섞인 친구도 있고요. 자, 외모가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주얼일 거예요. 이 친구들을 지금 곤충화물에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부화시킨 친구들도 있고요. 자, 와, 이 친구는 썬글로우인데 조금 약간 주황색기가 상당히 강한데, 네, 이 친구 아빠는 불크선이라고 해서 블러드크로스 썬글로우라 해서 좀 약간 피가 좋은 친구예요. 도마뱀들도 서로 피가 좋은 친구들끼리 섞어야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루시스틱인데, 와, 색깔이 허옇죠? 자, 그리고 얘 밖으로서 자고 있는. 자, 여기 제 사육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바닥재 있고요. 은신처는 따로 안 해줬어요. 와, 여기 두 마리가 지금 잠자고 있었네요. 아래 개체는 맥스노우고요. 그리고 위에 개체는 알비노 루시스틱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수입 개체인데 제가 부화시킨 개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쁘고요. 먹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알비노 루시스틱.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블리자드라고 해요. 머리 색깔, 몸통 색깔, 꼬리 색깔이 이렇게 패턴이 다르고, 와, 얘가 엄청 싫어하네요. 지금 등을 보면 약간 노란 색깔이 나고요. 머리 색깔은 약간 하얗고 거뭇거뭇하죠. 이 친구가 성체가 됐을 때도 굉장히 이쁜 타입입니다. 블리자드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알비노라고 해요. 근데 눈이 굉장히 매섭게 생겼죠. 네, 패턴이 노란 색깔이랑 갈색이랑 이렇게 패턴이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뭘까요? 바로 성체인데, 와, 색깔이 진짜 노릇노릇하니 이쁘죠? 이 친구는 블러드 크로스 썬글로우라고, 아까 썬글로우보다 약간 윗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밥 주고 청소해주는 날이라 사육장이 조금 더럽네요.
이 친구는 슈아텐이고요. 원래 꼬리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 산란하느라 많이 힘들었나봐요. 영양식을 주고 많이 체력 보충을 해줘야겠어요. 자, 이 친구는 하이옐로우라고 해요. 하이옐로우.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귤이에요. 귤이. 귤이는 슈아텐발디고요. 머리에 점이 없어야 되는데 점이 조금 있네요. 원래 슈아텐발디는 머리에 점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친구는 산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짝짓기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자, 이 친구는 하이옐로우라고 해요. 와, 와, 엄청 빠르네요. 이 친구는 하이옐로우입니다. 자, 이 친구도 산란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해도 좀 많이 먹어서 조금 살이 붙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육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적으로 레오파드 게코는 사육하기 굉장히 쉬운 도마뱀 축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레오파드 게코의 먹이 밀웜인데요.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용곤충이죠. 이거를 레오파드 게코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먹이 그릇에 밀웜 그릇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밀웜을 4마리 5마리씩 놓고 칼슘제를 뿌려서 주면은 친구들이 알아서 먹고요. 벽면에 물그릇이 없더라면 분무기로 벽면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면 이 친구들이 목마를 때 알아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갤럭시라고 해서 태어난 친구가 지금 이만큼 컸어요. 짱 많이 컸죠. 짠. 귀여워.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밥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밥을 한번 줘볼까요? 야. 아이고. 이렇게 주니까 안 먹네요. 그리고 밀웜과 더불어서 필수 영양분이 뭐냐면요, 바로 칼슘제인데요. 이 칼슘제를 아까 먹이랑 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들은 탈피를 자주 하기 때문에 습식 은신처를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관리를 잘 해주시거나 항상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신다면 이 친구들에게 습도가 조절이 알아서 될 거예요. 탈피를 할 때 습도요. 그리고 먹이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온도는 되게 온도가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체하면 안 먹듯이 이 친구들도 소화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밥을 잘 안 먹게 돼요. 그게 관련이 된 게 바로 온도랑 습도인데 온도는 28도에서 32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쿨존이랑 핫존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제가 물을 뿌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이 많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런 도마뱀이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육 방법은 굉장히 쉬우니까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분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